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천에 자리 잡은 풍경 라이브 카페 야외 무대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할 행주 생활 주제는 기후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분리 수거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후 위기에서 밑에 봄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일상 사진 보면 보시는데 아주 이상한 봄이 이 지구에 죽어가는 생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심층적인 오늘 하기 전에 여기 나오신 패널 중 가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본인을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뮤지컬 가수 윤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류성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포천에서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 양평 용매소 최종선입니다. 환경에 관심을 조금 가진 게 우리 강 대표님께서 열대장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산과 소리를 거침없이 달리는 한국 산악마라톤 넘는 박승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잔소리라는 노래로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수 이채만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들을 잘 소개시켜주셨네요. 자,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경치는 또 어떻고요? 아니, 조각스러운, 아주 네, 굉장합니다. 그렇죠. 오늘 특히, 나오신 가수님들 다 이렇게, 흉모하시고 문양이 들으시네요. 자, 오늘 주제가, 기후 위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런 현상 가운데,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뭐 자연스럽게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세로 이게 물류 증가로 소 한 마리당 이산화탄소가 1,500리터, 메탄 350리터가 온실가스 증가로 이렇게 일세를 내고 있는 날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 전에 뭐 청각실에 상상을 했습니까? 전혀 상상을 못했죠.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소식이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성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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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생소한 게 좀 한 가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그 자동차를 세차를 하게 되면은 그냥 수도가랑 내가랑 이렇게 세차를 하고 했었는데 일부 선진 나라에서는 그거를 새 정부의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사람도 있지 않나.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크게 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자동차 세차, 무슨 날이 있거나, 무슨 뭐 길이 없잖아요. 그만큼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 그걸 알겠네요. 자, 우리 박승규 시장님이 뭐, 다시 듣겠습니다.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는 옛날에 물을 주면, 하단에 물을 주면, 호수로 막 물을 줬다는데, 현재는 강아지를 써서 좀 조금씩 아껴쓰는 경우가 있답니다. 네, 그것도 우리 한국에서는 좀 상상을 하기 어려운 문제죠. 네. 네. 인천 선생님은요? 아, 네.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아마도 97년도에 국토부 의정이라고 합니까? 네, 네. 그 온실가스 차량. 네, 네. 그런데 그 전 세계적으로 28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나라가 미국이죠. 그리고 2001년도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 탈퇴를 했어요. 강대국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게 많아가 앞장서서 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서로 이제 좀 해봤고, 이렇게 좀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무너져 내리는, 아까 본바와 같이 이 몸이 올라가는데, 힘을 합쳐서 그것을 하네. 그러한 국가 이기지를 했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골도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 나오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쓰레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보니까요, 각 동네마다 그 쓰레기 하시장을 시설을 설치해 놨대요. 예. 왜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바람에 날리고 막 그거 때문에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는데도요, 그 시민들이 갖다 놓으면 치워지는 줄 알고 다 그 분리수거를 하는 거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치워서 손을 대가지고 치워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주민들은 그냥 갖다 놓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신선한 선생님, 네. 그러면요, 분리수거를 다 해놨어. 네, 네. 그러면 혹시 채축된하고 네. 여기 날리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아, 저는 네. 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네. 관제가 매주 금요일날, 아, 예, 금요일날 그날만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렇게 돼 있는데도 선생님, 맞습니다. 안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버리는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 어디나 일거부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목요일날 밤에 갖다 버려야 금요일날 주방에 놔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그냥 갖다 놔도 소화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환경이 좋겠는데 그 구역을 만든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버리는 경우가 많아.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적발이 되게 되면은 범칙들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원 이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100만원 되지? 그래서 드리다 보니까 제가 적발을 해서 보고를 해서 위에까지는 가지 않고 아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뭐 제가 찍어 낸 게 아니라 불러서라도 시켜줬으면 제가 생각해 그렇게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 기계가 좀 무겁고 딱딱하니까 네, 노래 한 곡을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번 강원도 산불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1억 1천 1,29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잘 아시네요. 그렇게 피해가 큽니다. 예. 네. 네. 아, 그러니까 3초에 결국은 건 체력단 상황에 돈을 보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멈추렁 멈추렁 그러지 말고 네, 사내 갈 때는 일하고 지금 가져가지 않.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정말 네. 오늘 기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평상시 알고 있을 때 지구에 대한 지식이 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뭐 미세먼지, 뭐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뭐 북극, 뭐 빙하가 이렇게 돼서 뭐 봄이 살 수 없어 이런 것만 알고 있었지. 오늘 와서 이렇게 대표님과 우리 청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기대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라도 트레이닝 드리고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 이 세상이 변하려면은 내가 변하면은 가족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나라의 힘만 따르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라는 것을 오늘 짧은 시간 남아 느끼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포천에 맑은 산을 신선한 공기, 밝은 물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환경이란 인식과 노력 덕분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일에 조금이나마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중요한 할수 있는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멋진 포천 풍경 라이브 카페 라이브 모델에서 여러분들 함께 시간을 주고 시간을 하겠습니다. 빛을